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오승철입니다. 제10대 도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한 축인 도의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특히 이번 도의회는 도의원의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됐고 여야 모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서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협력과 설득의 정치가 자리잡을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의회가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은 제대로 했는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은 충실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입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태민 새누리당 의원 모셨습니다. 위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입니다. 네, 현재 반갑습니다. 무소속입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10대 도의회 개원 1주년 행사가 열렸지 않습니까? 뭐 예전과 좀 많이 달랐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 딱딱한 기념식이 아니라 뭐 의원들이 직접 청렴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의 공연까지 있었는데요. 10대 도의회 출범 당시부터 다짐했던 권위와 어떤 관행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1년 제주도의회 평가를 하신다면 고태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도의회를 많은 사랑과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는 그 지난 1년 동안에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또 더 새로워지고 더 나가겠다는 슬로건으로 삼아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를 했고, 특히 전국 최초로 행정시장 및 지방공기업시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격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및 결산을 통해서 견제와 감시라는 이외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위성곤 의원님께서도 삼선이신데 아마도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까?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예, 지난 의회 운영 1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다면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의회와 당국이 아주 급격하게 대립하는 그런 양상을 보임으로써 도민들에게 좀 나쁘끄러운 일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 개개인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그리고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도정 정책에 반영됐느냐 여부는 이제 도민들이 평가할 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10대 들어와서 의원연구 모임도 더 많아졌고, 또 현장 방문 횟수도 좀 많아졌고, 정책 간담회라든가 이런 간담회도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땐 긍정적이지만, 또한 이제 뭐 예산과 그리고 인사 문제로 도정 당국과 이렇게 좀 불성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이제 도의회 내에 무소속 의원 두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뭐 지난 1년 동안 뭐 이 여야의 균형 속에서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걸로 많이 생각이 됐었는데요.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예, 지난 1년 동안 우리 그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 41명의 의원님들이 그 도정을 올바로 이제 그 비판하고 견제함과 함께 뭐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 정책 생산과 그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 그 녹여내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위성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그 열정이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도 집행부와의 어떤 대립과학이 이제 세워지면서 좀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도민들로부터 좀 이제 비판에 직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구성지 의장님이나 우리 그 의원님들이 각자 그 어떤 초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뛴 한 해였다, 이렇게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0대 도의회가 뭐 도의원 41명 중에 지금 21명이 바뀌었고, 특히나 그 젊은
초장파의 약진이 두드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컸었는데요. 양 교수님,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도민의 입장에서 뭐 10대 도의회 어떻게 예전과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됐습니다. 예, 그 우리 의원님들이 나와서 되게 그 도지사와의 대립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역으로 도지사와 의회가 너무 친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우리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양축이 대립형이라고 하는 거죠. 싸우라고 하는 형이거든요. 만약에 그 대립형을 통합형으로 우리가 인식해서 서로 한다라고, 뭐, 집행부하고, 이제 의결기관이 서로가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저는 그 이제 집행부하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이제 싸우는 모양으로 보면 이거 훨씬 부드러운 이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하고 의결기관이 그렇게 격렬하게 대립이 되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두 싸우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편들어달라고 하는데 지지 세력을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약점을 안 보이려고 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의원들은 이제 좀 더 집행부를 이제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견제의 몫이 과실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의원님들이 집행부하고 이게 올해 예산 때문에 싸웠다 그걸 절대 미안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안 싸운 게 덜 싸운 게 내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그 부분은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 의회가 뭐 제가 잘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어폐가 있죠. 그러나 또 본래의 그 견제 기능을 또 다른 방면으로 이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네.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이 뭐 잘못되긴 했지만 각자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대 도의회 슬로건은 도민들을 한일같이 받들겠다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3대 과제 그리고 세부 실천 계획도 그 마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성근 의원님 그렇다고 하면 뭐 입법이라든가 예산 심의 그다음에 어떤 3대 과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큰 가장 큰 성과가 있었다면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의정혁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의정혁신 3대 과제 혹시 아세요? 저도 이 토론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실제 의정혁신의 3대 과제에 대해서 의원들 간의 공유가 상당히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이제 3대 혁신이 더 내려놓는 변화, 더 새로워지는 시책, 더 나아가는 시책이라고 알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의회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41명의 독립되어진 기관들의 협의체적 성격의 의회인데 이 협의들이 좀 더 원활하게 좀 진행되어야 이런 과제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더 많은 현장 대화를 하고 정책 간담회를 갖는 것은 이런 이게 의정혁신 과제를 뭐 실현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10대 도의회의 가장 큰 성과 자평하신다면요. 예. 아까 뭐 앞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그 현장에 이렇게 방문 횟수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4배 이상 이제 증가를 하고 이 지능단체하고도 이제 간담회라든가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가해서 상당히 왕성한 그 의정 활동을 하고 조례도 이제 그 78건 이렇게 좀 제정을 해서 작년에 비해서 27.8%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10대 의원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의성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장님이 의도한 부분하고 의원들의 활동이 이제 맞물렸지만 이제 좀 더
어떤 의회의 어떤 그 혁신적인 구조로 바꾼다거나 좀 더 이제 도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했다 치더라도 각자 개인의 의정 활동은 상당히 그래도 왕성하게 수치로 보더라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태민 의원께서는 뭐 지난번까지는 집행부에 계시다가 이번에 10대 도의회 도의회 쪽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네. 아마도 감회가 되게 새롭고 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뭐 개인적인 성과나 10대 도의회 성과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 제가 이 행정을 하다가 이렇게 이외에 와보니까 제가 이 행정일 때는 의원님들을 굉장히 원망도 하고 탓도 했는데 또 이제 이외에 와서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또 우리 공무원들을 많이 저 혼자 탓을 해주던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의원들은 이 주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빠른 대응을 하고 또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중국 자본 문제라든지 그 부동산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그 많은 이런 그 의사소통들이 되고 의원들 간에 어떤 그 이 여론을 집합을 해서 해결해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아서 아 우리 의회가 아주 그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 또 협력이 잘 되고 있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상수도 그 공기업 특혜가 굉장히 만성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조심스럽게 누구도 접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참 이번 그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 도민들이 이견을 한 데 모아서 이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서 적자를 그 해소시키는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미 FTA, 한중 FTA 대응 문제만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신속하게 그 결의문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 11개 품목 양어를 받아내는데 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의원님들이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열심히 해야 도민들이 사랑을 받겠다 이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0대 도의회 하면 아까 뭐 양 교수님께서는 그 집행부와 의회의 대립을 뭐 다른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1년 안에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양 교수님께서 보시는 10대 도의회의 지난 1년의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제주도 의회는 다른 의회하고 우리가 평가의 그 잣대를 달리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제주도 사무처 직원만 해도 155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부산시 의회가 한 10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 지금 도의회가 41명인데 이것은 뭐 충북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그 이제 숫자일 정도로 제주도 의회는 정말 특별자치도 의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권한을 주어 있고 특히 아까 뭐 이제 중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국가가 대응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제주도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국가적 이제 아젠다를 도의회 수준에서 참 그 그래도 대처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10대 벌써 역사도 이제 그 제주도의회가 벌써 10대가 되었습니다만 10대에 걸맞게 역사에 걸맞게 차곡차곡 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특별자치도 아까 말씀한 대로 특별한 의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아젠다들이 계속 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제주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것. 많은 자치단체의 의회들이 제주도 의회를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혁신적인 그런 이제 과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제시되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도의회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아마 입법 기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지난 5월에 뭐 도의원 행동 강령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는데 고태민 의원님 지난 1년 동안 뭐 제정된 의원 발의 조례 어떤 예. 것들이 있고 어떤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한 78가지 됩니다.
이게 지난 동기 대비 한 27.8%인데 이거 의원 1인당 한 1.9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조례도 보면은 그 좀 현실에 아주 그 시급한 이런 조례 제도를 들 많이 했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비 조례 제정이라든지 환경도시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해서 곶잘 등 그 환경 보전에 이렇게 기반을 마련을 했고 또 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그 이 합리적 카지노 관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하는데 그 좀 경로도 많이 벌였지만은 수정을 통해서 이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 지역 경제 분야에도 그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제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뭐 고 의원님께서 도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아주 활발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뭐 지난 1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9대 도의회 때는 뭐 도의회보다는 뭐 행정 그 집행부 쪽에서 발의한 그 내놓은 조례 재개정 건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의회보다는 뭐 행정부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약간 미흡한 게 아니냐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뭐 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도의원들의 그 입법 활동이 조금 미진했던 원인은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미진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의회 의원들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반 이상이 새롭게 이제 그 의정 활동을 시작하게 되다 보면 적응하고 해야 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그 어느 정도 선별해서 1년 차에 해야 될 뭐 조례라든가 공약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구분하고 정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떤 의회 시스템을 배우고 이러다 보면 이 조례를 하나 발의해서 이제 제정하기까지는 이제 짧게는 한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그다음 길게는 1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럼 그런 준비 과정들을 하고 있는 조례가 아마 지금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선 지원이라든가 이제 발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좀 쉽게 제정할 수 있는 조례는 이제 1년 차에 제정이 됐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에 이제 많은 그 자기 공약 관련된 조례라든가 자기가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조례들이 제정돼 나갈 걸로 보고 좀 발빠르게 했던 그런 부분에서가 아까 78건 정도가 조례가 재개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주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그 조례 제정의 그 양과질은 예. 전국에서 뭐 제일 탑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제가 그 한국지방자치 학회장할 때부터 그 전때도부터 계속 제주도의회에서 발의한 그 이제 조례안들이 대상 우수상 뭐 항상 그 선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른 교수들이 뭐 이제 왜 저렇게 제주도에 저렇게 조례들이 우수한 조례가 많으냐 하면 저는 농담으로 특별자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례 제정의 관한은 아마 이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이제 의회가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뭐 제주도 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에서 보면은 제주도의 그 조례 제정 능력은 아주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앞으로도 아마 그 탄력을 상당히 받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뭐 보완돼야 될 점, 뭐 우리가 예.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될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그 3선인데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보고 또 제정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면 급히 그냥 성과 중심으로 조례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는 조례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강경식 의원님인 경우는 뭐 1년씩 준비해서 공청회도 거치고 전문가 간담회도 거치고 좀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좀 저는 입법 활동에서 양도 중요하지만 이런 이렇게 전문가들 참여 그리고 공청회 등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제도가 좀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실제 공청회라든가 전문가 간담회를 가지려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들으려면. 그런데 그런 것들 전부 모두 다 의원들 개인 돈으로 하려니까 실제 그런 활동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좀 더 양질의 조례들이 좀 만들어지고 좀 더 합의가 되어져서 실제 시행이 잘 되는 조례들이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그 의회에서 이제 정책 개발을 못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했는데 이제 아까 그 제도적인 문제도 확실히 있고 인원의 문제도 있는데 예산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예산 문제는 뭐냐면 행자부에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의회의 그 용역 개발이라든지 정책 개발에 대한 예산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항상 집행부가 만든 정책감만 따라가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감귤에 대한 정책도 그럼 의회가 뭐 있냐? 의회 제주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감귤 정책은 뭐냐?라고 했을 땐 참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왜 전문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제도적인 거에 너무 이제 축 처지지 마시고. 이제 그 정책은 예산은 의회에 있거든요. 돈은 예산은 의회가 있는데 이 예산 과정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과정이라고 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런 정책 개발비, 다른 거는 못해도 정책 개발비는 어떠한 식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 확보를 하겠다라고는 그런 의지를 이제 나타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 참 그 점이 완전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그 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앞으로 네. 뭐 이 부분 잠깐만요.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양 교수님이나 우리 이성곤 의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 이제 재개정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어떤 정책 개발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위원회 차원이라든가 의원 연구 모임 단위에서는 약간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원 개인의 어떤 의원실 이름으로 조례 재개정이라든가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제 정책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개선이 되면 앞으로 이제 입법 활동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챙겨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례 이 재개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느낌은 공무원도 했고 도의회에서 와서 발의도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이 심의 과정이 좀 어떤 그 행정에서 제출된 조례하고 의원들이 제출된 조례하고 심의 과정이 좀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금도 이제 유보된 조례도 있는데 행정에서 온 거는 의원들이 좀 깐깐하게 시시비를 가리고 있고 도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낸 것은 진짜 그 뭐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깊이 이렇게 파고들지만 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적도 되고 있고 하는데 진짜 그 집행기관에서든 조례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든 이게 어느 정도 꼭 같은 선상에서 심의도 하고 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에요.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결을 해서 이 행정이 잘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가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 우리 조례 처리 속도는 대한민국 최고로 빠릅니다. 국회인 경우는 법안이 결의돼서 한 만 건, 뭐 2만 건 정도가 회기가 끝나면 폐기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료라도 보통 한 두 달 이내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거고 저는 그 상당히 너무 빠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사실 갖습니다. 이게 좀 더 이렇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좀 조례를 살펴야 되는데 좀 그러고 우리가 좀 그러는데 조금 등한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 원희룡 지사의 협치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뭐 지난 1년 동안 모든 행정이 협치란 말로 통했는데요. 먼저 제3자 입장에서 양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의 협치 그리고 그 카운터파트로서의 도의회가 바라보는 협치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현재 도의회하고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은 철저하게 대립이기 때문에 협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죠. 근데 단지 제도적으로는 협치를 없으니까 너무 딱딱하거든요. 예? 서로가 소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에서 협치는 이제 있는 게 양쪽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협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지사가 편하고 의회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양쪽이 윈윈이라고 하는 그 접점에서 이제 협치가 이루어질 이제 게 소위 정치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전에 뭐 저번에도 그 사전에 예산 협의를 하자 안 된다. 그건 제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번 만나서 서로가 내년에 예산 방향을 한번 살펴보자.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 집행부가 생각하는 올해의 예산 편성 방침은 이런 방향이구나. 또 마찬가지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번에 의회에 이번에 10대 의회의 1년간의 예산 심의 과정, 심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구나. 서로가 의중 탐색이라고 할까요? 또 그러면서 갖고 있는 각자의 갖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정치적인 거하고 제도적인 것을 같이 놔가지고 협치하자라고 해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어디서부터가 의회의 권한이고 어디서부터가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는 건 협치가 있을 수 없고요. 단지 아까 말씀한 대로 정치적인 협치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한번 또 다시 지금 2년째 갔을 때는 그런 점에 좀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예, 있죠. 잘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강 의원님이 평가하시기에 예. 원희룡 도정의 협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원희룡 도정이 출발하면서 가장 그 내세웠던 게 협치인데 1년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협치 얘기를 이제는 찾아올 수 없을 정도로 예, 협치는 이제 없어졌다. 한마디로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예, 무방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된 부분은 사실 협치가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거버넌스를 하고 어떤 시민사회라든가 도민들하고 이런 함께 정치를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내세우면서 우회는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뭐 대립적이고 어떤 때는 대립적 파트너 아니면 협력적 파트너 이게 같은 그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사회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협치를 내세우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반면 의회하고는 뭐 예산 과정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좀 아주 상당히 대립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각을 세우다 보니까 그 협치 부분도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협치까지도 이제 얘기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사실 그 민간하고의 협치 노력을 하면서 우회하고도 긴밀한 그 협조와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였어야 이제 성공한 도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양쪽 다 안 돼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뭐 원희룡 도정의 협치를 뭐 좀 의회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뭐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내부에서도 보면 협치라는 어떤 협의라든가 협력이 과연 잘 됐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이 아마 글쎄요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연 정당 정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의장과 의원들 간의 의견 수렴이 소통이 잘 됐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정당 도정의 협치를 비판하면서 내부 비판은 좀 없었지 않느냐 라는 게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 의원님께서 먼저 예,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바른대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느낀 대로. 제주도 의회는 이 정당은 없고 제주도당만 있다고 이렇게 제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느낌이 그럴 정도인데, 이 뭐 우리 본회의에서도 보면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에 대해서 각 의원 간에 이 격론을 벌이는 것을 저도 못 봤습니다. 뭐 각 의원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 저는 이런 원인이 무소속 도지사가 한 8년 동안 이렇게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음에 우리 의원들 간의 이 어떤 소통
상생 이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들만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만도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우리 의원 그 연구 모임이 한 11개가 있습니다. 지난 9대 때는 8개였는데 3개가 늘어날 정도로 의원님들이 굉장히 그 이 연구 모임에 가입을 해서 진짜 그 활동이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보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상임 이 연구 모임을 통해서 협치 통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기회에서 어떤 그 자치법 역량이라든지 그 이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좀 뭐 우리 도의회의 입장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의장님은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좀 그 많은 아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 기획력이라든지 이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발굴해요. 또 추진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방법론에서 이게 좀 차이가 이 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는 아쉬운 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의장님이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좀 반감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의장님한테 저도 한 말씀 드릴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진짜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뭐 예 각 그 위원회 또 운영위원회 또 사무처가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치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네. 좀 하겠습니다. 그 협치라는 것은 그 거버넌스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화 협력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 그 행정 권력이 갖고 있는 권력을 권력의 주체가 우리는 이제 도 당국과 의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협치가 되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당사자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전문가, 그 다음에 시민사회가 존재할 겁니다. 이 이해 당사자가 전부 모여진 시스템이 협치인데. 협치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인데 협치는 결국 정책을 결정할 때 쓰게 되어집니다. 뭐 쉽게 말해서 감귤 구조혁신안을 결정할 때 협치의 방식을 쓴다라면 다양한 의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농협, 농민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협치의 방식이죠. 그런데 원희룡 지사가 지난 1년 동안 운영한 협치의 방식은 위원회 운영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묻고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방식을 협치 방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각종 위원회, 뭐 사회복지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다 있는데 굳이 그러면 그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협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즉 그런 식의 방식으로 협치를 해서는 그래서 협치라는 것은 일하는 방식인데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다. 결국 어떤 정치적 결정을,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을 짜고 그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걸 열심히 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의 고과를 주고 열심히 하지 못한 분에게는 협치가 모자랐으니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전반이 정책 협치로 가야 되는데 그 협치라는 의미를 위원회 형식으로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의회에서 볼 때 협치위원회나 문화예술위원회나 다 위원회 비슷한 위원회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도 저는 협치는 중요한 가치이고 원희룡 도정에서 좀 더 일하는 방식으로 인식 전환을 해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 같습니다. 협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집행부가 어떤 형태로 협치를 하느냐에 대해서 의회가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협치를 얻든 말든 와서 의회의 판단에 맞춰서 각하시키고 보충시키고 의결시키고 부결시키는 이런 방식이면 되지 않겠느냐. 뭐 집행부도 하나의 그게 자기네 집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금 다 원내대표님들이 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올해에 예를 들어서 올해의 의회가 정말 중점으로 다뤄야 될 정책은 뭐냐라고 하는 걸 원내대표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다음 뭐 여러 가지 그 저 의원님들 배정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장고 지금 보면 백화점식으로 의원님들 질문 굉장히 잘하고 자료도 준비를 해오지만 아주 백화점식으로 의원마다 다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의원은 어느 이제 주제에 집중적으로 하고 어느 의원은 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더 심의 있게 하고 이렇게 좀 그 분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현재 인원이 끊고 가겠습니다. 아니, 나 끊는 줄 아는데. 아니, 예, 꺼버렸습니다. 꺼버렸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새로 어디까지 미안합니다. 예. 아, 예, 예, 예. 두 가지 말씀. 예, 두 가지. 예, 예. 두 가지를. 잠깐만요. 양 교수님, 잠깐만. 네, 위 교수님. 네. 아,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집행부의 협치라고 하는 것도 집행부의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게 집행부에서 우리 스타일로 의회도 하라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의회가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의회는 그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의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결이 협치 과정에서 잘잘못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그 부의를 하고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해도 좀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원들 간에도 우리가 분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이제 의원님들이 41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직원해봐야 집행부는 5천 명인데 우리 의회는 정말 인사권도 거기다 없는 데다가 155명이라고는 아주 작은 숫자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이제 그 소위 에너지를 분산시킬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백전백패 아니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집중할 안건 순위, 다음에 정기의회 때, 임시의회 때마다 원내대표들이 이런 우선 아젠다에 대한 우선 순위를 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시킨다라고 본다면 그래도 훨씬 현재보다 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의회 내에 저는 그 협치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 갈등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구성직 의장께서 예산 편성에 협치 시대를 열자라고 제안한 이후에 뭐 의회하고 제주도 사이에 뭐 예산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뭐 그 피해는 다 도민들로 돌아갔다는 평가입니다. 강경식 의원님, 그 예산 갈등의 원인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누구, 네. 뭐 집행부든 의회든 뭐 자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어쨌든 예산은 이제 그 편성권은 집행부가 갖고 있습니다. 또 집행권도 갖고 있고 또 의회는 이 부분에서 이제 심의 의결,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지나치게 충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집행부가 이제 편성한 예산은 다 옳고 또 의회가 이제 조정하거나 이제 삭감 증액한 부분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 자체가 사실은 이런 갈등을 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도 어떤 공약이 있고 또 지역구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선거 운동 어렵게 해서 당선되면은 그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도정을 상대로 해서 고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공약도 있고 자기가 실현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잘 협의가 돼서 일정 부분 예산에 애초부터 반영이 된다거나 아니면 또 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이게 또 약간 좀 대립적 부분이 되더라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인정 안 되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일면 되돌아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또 이제 좀 더 대화를 하고 설득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첫 해부터 좀 약간 예산을 좀 과도하게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좀 삭감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어떤 이런
갈등이 극으로 치닫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사안을 만나게 되고 또 지역 현안들 듣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그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은 뭐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이상과 현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그 원희룡 지사가 원칙론만을 내세우면서 예산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반발이 뻔했을 텐데 양 교수님께서 이런 원칙론, 예산 개혁의 원칙론 이거에 대해서 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뭐 일부 동의하고 일부 동의 안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도지사나 의원들이 다 정치가거든요. 예산은 정치 과정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예산은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에 도지사도 다 참여하고 의회도 다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편성은 우리 다음에 이제 의결은 우리가 의회 다음에 또 다시 뭐 집행은 이렇게 예산 과정이 그렇게 딱딱딱딱 잘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게 우리가 예산 과정에서 예산은 이게 하나의 순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딱딱 자른다라고 하는 게 가능도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의 행정 과정이지 정치 과정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아주 제주도에서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이제 소위 시장 군수가 있을 때는 주민들이 시장 군수 군의원 시의원 만나는 게 뭐 굉장히 쉬웠거든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농담도 있는데 상가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만 있으면 시장하고 시의원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하면 아, 시장이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우리가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게 전혀 없거든요. 없으니까 도지사가 마을에 한번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아마 4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올라오고 다음에 시청에 올라오고 도의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도가 지금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읍사무소하고 이 그 시청은 과거하고는 훨씬 다른 이제 그 의견 수렴이 장애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해주느냐? 도의원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도 시에서 예산을 올려봐야 도에서 도 직원들은 도청 직원들은 현장에 가보는 게 굉장히 적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예산 50% 깎아버리고 여기서 깎아버리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깎아져버린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면 다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한테 찾아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이제 도의원들이 내는 예산 중에는 아까 재량사업비든지 도의원들이 욕심내는 사업도 있지만 아까 그 제도적 이 통로 과정에서 잘라져 버린 예산도 거기에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사가 자기의 그 이제 찾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영역을 도의원들이 일부 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사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자기가 보지 못한 민원들을 도의원을 통해서 이제 수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그게 정치 과정이다. 뭐 무슨 뭐 예산 편성은 우리 권한이다.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네. 그 원희룡 지사께서 예산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개혁이 도대체 뭐냐? 개혁이 뭐냐 도대체? 들어보면 아주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관행을 탈피하는 것이다. 그럼 관행이 도대체 뭐냐? 저는 개혁이라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얘기해 놓고 관행을 탈피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관행의 당사자인 의원들은 우리가 관행의 당사자인데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구체화시켜낼 필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그 시점에서 그렇다고 네. 하면 뭐 원지사 쪽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네. 뭐 명확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어떤, 뭐 키워넣기 예산을 네. 안 하겠다라든가 네. 네. 아니면 네. 그 재량사업비가 네. 없다. 네. 뭐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뭐 근데 현실 이상과 현실은 좀 틀릴 수 있긴 한데 뭐 그런 예. 부분이 아닐까요? 아 재량 사업비 없으면 되죠. 끼워넣기라는 건 무슨 얘기죠? 뭐 중간에 그 지금 예전에는 쪽지 예산, 뭐 네, 쪽지 예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아니 이건 거죠. 이거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넣는 거를 끼워넣기라고 넣는다면 그러면. 국회가 하고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산 절차가 부정이라는 것인데 그걸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의회에서 증액하는 예산을 쪽지 예산이라고 저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쪽지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인 경우 예결위가 모여서 맨 마지막에 장관께 대통령께서 쫙 적어서 쪽지 한 장 던져서 거기 천억 보내세요. 이런 것들이지 실제 지방 우리 심의할 때는 그런 일들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끼워넣기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끼워넣기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 관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행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저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와 대화 토론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 고태민 의원 먼저 제가 듣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고태민 의원께서 뭐 집행부에서 도의회 예. 쪽으로 넘어오시니까 아마 이성권 의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을 조금 예. 이해하실 겁니다. 뭐 이상과 현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예산 개혁은 진짜 시대에 맞게 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듭니다. 뭐냐면은 우리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따라 가지고 하면 돼요. 이 또 우리 최근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스템만 하나만 가져도 많은 혁신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안 되는 것이지. 제가 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그 예산 쪽지 예산 뭐 우리 도의회에서는 없어요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지사님 이 추경 와서 두 번을 했어요. 본 예산 한 번. 근데 이제 본 예산에서 중액한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 중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건별로 설명도 하고 뭔 내용인지 예? 알아야 도지사가 부분 동의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 2회에 걸쳐서 120억, 60억 중액 이원을 시킨 거 다 지사가 동의를 했습니다. 왜 본예산에 동의를 안 했느냐? 그것은 저도 많은 의심점을 있는데 어떤 그 과도한 뭐 중액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것이 개입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지사가 이 집행기관에서 분명하게 예산 추경 등 세 번에 걸쳤는데 한 번은 부동의고 두 번은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있고 앞으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된다 하면은 우리 이외에도 이 예산 심사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이라든지 예결위원회에서 이 심사 과정에서 좀 투명하고 그 다음에 좀 객관성 있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계속 그 저 예산 정책 질의만 하다가 한 며칠 있었다 결정해버리면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또 그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한 번 질의도 문제점에 대해 지적도 없던 것을 예산을 삭감해버리면은 그 소속 부서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리고 지역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삭감하더라도 삭감하게 되면은 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의를 해야 되고 또 중액되는 부분에도 이러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냐. 그래서 이 사업을 중액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서장은 동의를 하느냐.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만 네. 네. 드릴게요. 사실 그 예산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은 의회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중간에 가감 조정을 하고 뭐 증액도 하고 이렇게 하거나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이제 예산을 애초에 수립하는 단계부터 어느만큼 주민들의 의견, 지역구의 민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많은 그 가감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이제 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공감 예산의 핵심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상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2월 달부터 이제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방향들을 수립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고 또 함께 짜는 예산에서 이제 뭐 시군별로 이제 토론회를 거치고 또 토론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의 그런 가감 조정이 많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이 단지 의원들이 가감 조정을 많이 하니까 끼어넣는 것이다. 뭐 지역구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건데 예산 혁신은 있어야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공개도 부족하고 또 이제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하고 의원들 의견도 수렴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그 변화와 혁신의 과정들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특정 우리 의회만 가지고 뭐 혁신해야 된다 이렇게 화살을 돌린 것이 사실은 이제 문제의 발단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지금의 얘기하는 건 예산 혁신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뭐 과정을 계산하는 정도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산의 혁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소위 투입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바꾸는 게 혁신이라고 보는 거죠. 정말 이제 예산을 의회가 의결한 대로 그런 성과를 냈느냐. 성과를 안 내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거죠. 뭐 우리 지금 제주도에도 보면은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불용 예산이 한 2천억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이건 아주 이제 전형적인 세입 중심이에요. 이젠 선진국인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젠 만약에 예산 제도를 개혁한다라고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하려고 한다면 지금 시스템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성과주의 예산을 더욱 확실하게 정착시킨다든지 이런 제주형 우리 소위 예산 제도가 돼야 이게 혁신이지 아까 같이 재량사업비 이런 부분은 그건 뭐 혁신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꾸 대의회 관계로 지난번에도 발표를 했지만 뭐 어떤 부분은 증액이었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은 예산개혁이 의회를 향한 게 의회를 향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까 강영식 의원님이나 우리 이제 고태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게재되어 있고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식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제 서울시회랑 경기도의회를 방문해서 의회 이제 예결위 간사님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왔습니다. 서울시의회인 경우는 8월 말에 8월경에 이제 예결위하고 행정당국하고 내년도 다음 내년도에 기능별 세출 예산을 총괄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기능별로 해서 사회복지 부분은 얼마 정도 할 거냐, 도시개발 부분은 어느 만큼 할 거냐, 그 다음에 농업 부분이나 뭐 수산, 1차 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의 큰 틀을 논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의원님들의 예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서는 이제 한 9월경에 의원들께 전부 예결위가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로 이송해주고 집행부가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구성지 의장이 예산 협치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사실은 그걸 없다고 해버리면 그럼 도대체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부족했다. 그래서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앞으로 뭐 정책 협의회도 있고 다음에 거기서 했던 예산 제도 협의회 여기를 통해서 보다 많은 활발한 뭐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그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뭐 예산 다음에 또 인사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도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둘러싸고 뭐 법쟁 분쟁까지 벌였는데요. 뭐 이게 조례를 통과시키는 선에서 일단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고 의원님,
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재발될 소지는 없나요? 예, 이번에 그 조례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매뉴얼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이제 이 조례나 법령으로만 그 추천권만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예, 항상 불신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인사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 잘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을 그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자기가 또 일러던 사람을 승진을 한 사람을 더 시키려고 하는 게 예, 이 어떤 그 인사권을 가져 있는 추천권자나 인사권자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그 이 매뉴얼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잡음이 없을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추천권은 있지만 아까 뭐 양 교수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제주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금 뭐 부산시의회보다 더 많다. 뭐 그리고 특별자치도라는 점 때문에 어떤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도의회에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성근님 잠깐 예. 어떻게 저는 이번에 그 갈등은 사실 서로 이제까지 상호 신뢰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봐요. 지방자치법상 엄연하게 이제 추천권은 지방의 의장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권한을 하는 절차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어떻든 간에 그 절차가 만들어져서 이제 준용된다면 이와 같은 싸움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사권 독립과 관련되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에 유능한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제일 유능한 직원들이 저는 의회에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책도 개발하고 정책도 평가하고 예산도 분석하고 예산도 이렇게 제 쪽에 예산도 짜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 의회에 오는 이렇게 이제 직원들이 정말 유능한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직원들이 유능하면 결국 의회는 유능한 의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인사가 도지사에게 귀속돼 있어서는 좋은 직원들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성과를 내어서 내올 이유도 없고 사실 의회에서 성과를 너무 많이 내오면 도지사한테 밉보여서 인사 불이익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드린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그 이제 도의 인사권 문제가 제주도 문제만 아니거든요. 뭐 전국의 문제라서 저희 그 대통령위원회에서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도 사인했고요. 이게 독립을 시킨다라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뭐 어떤 이런 과정을 걸쳐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인사권 문제는 조례로 풀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조금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법령으로 풀어서 조례로 풀면 조례로 푼 대로의 또 문제점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법령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의회에 제주도 의회는 다른 의회에 비해서 그래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도의회는 인사위원회가 없는데 현재 제일 그 행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155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소위 인사 과정을 할 수 있느냐 승진 승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고민에 있거든요. 우리 행자부나 예, 대통령위원회에서도 고민스러운 게 이게 아까 말씀한 대로 우수한 직원들이 오려고 하면 도의회 근무하나 도청에 근무하나 승진 속도가 차이 나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가지고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이런 행정 문제를 어떻게 이제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 인사권 독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는데 그러나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인사권 독립이 없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걸 뭐 정말 법령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해 줄 그런 정책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지금 생각되어집니다. 인사권은 독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그 예산 구조도 지금 뭐 구비하고 도비하면은 이제 그 세금 구조가 이제
8대 2 수준으로 지금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인사권 문제. 그래서 아직도 상당 부분 이제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지방자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개선돼야만이 21세기, 22세기에 걸맞는 그 지방의 발전을 이루면서 국가의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저는 국가 경쟁력마저도 저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제 국회라든가 우리 행정부의 인사권을 독립해달라 이거는 정말 후진국적인 자퇴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몇 년 전에 제가 오사카 의회 같은 데도 가보니까 이제 거기도 한 저기 100만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잖아요. 한 50여 명 정도 뭐 총무라든가 꼭 필요한 부서에 직원들이 있고 나머지 한 뭐 3, 40명, 50여 명은 이제 각 정당별로 이제 직원들을 배분을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보좌관처럼 어떤 모든 것들을 바쳐가지고 운영을 보좌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의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55명이라는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사권이 어느 정도 독립이 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제를 어떻게 전환을 시키면은 얼마든지 이 155명을 활용해서 운영활동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우리 그 우리 도시평부에서 과감하게 이제 권한을 내려놔야만이 서로 이제 발전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네, 구태민 의원님까지 듣고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하겠습니다. 그 지금 뭐 정원이 155명이라 그러는데 사실 별정직이나 무기약 청원경찰 이건 전부 이제 이외에다가 지금 권한을 줘 있는 거예요, 인사권을. 근데 이제 단지 일반직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인사권자하고 그 직무감독자가 이제 분리되기 때문에 명령통일 원칙에도 위배되고 있고 제일 문제는 앞으로 그래요. 이 계약직들 있잖아요. 정책보좌관들. 이분들이 오래 이제 경력이 붙다 보면은 우리 일반직들이 와서 마찰이 많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는 박사급이고 여기는 석사급이 되다 보면 오신 분들은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빨리 이회 전문직이 신설이 돼서 독립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다 보니까 다른 의회하고 틀리게 의회 역할이 더욱 도의회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런 점에서 도의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지 짤막하게 한마디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건 의원님. 예, 그 우리 도 의원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연찬을 통해서 그걸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전문성이 뒷받침되게끔 전문가 채용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들의 입법활동이나 정책활동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좀 마련된다면 좀 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의원님 앞으로 남은 3년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예,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더욱더 그 현장에 더 많이 찾아가고 또 필요한 그 정책이나 공약을 이제 과감하게 또 추진하고 또 제가 항상 이제 우정활동 할 때 기본적으로 도지 평부를 가장 잘 견제하고 비판하고 쓴소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런 관점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고태민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는 알다시피 국제도시고 특별자치도입니다. 저는 이 특별법과 그리고 우리 국제다도시 그 계획에 꼭 이게 격에 맞는 이윤활동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양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도의회의 바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실까요?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의회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중의 의견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데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하나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제주도 특별법에 3천억 이상이면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항은 2조 5천 정도 되죠. 다음에 지금 앞으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이제 용역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도
우리가 지금 현재 1년 예산이 4조라고 하면 4년 동안으로 보면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도 꼭 같은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조 이상이고 제주도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고 감귤같이 제주도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회도 용역비를 충분하게 해서 대체 정책을 내놔서 그 두 개의 정책이 합의점을 찾아가야지 지금 식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내놓고 의회에서 몇 번 공청해가지고 끝나는 이건 제주도 도민들이 바라는 야이다라고. 왜냐하면 이건 제주도의 미래, 우리가 아니라 후손들의 생사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문제도 얼마나 지금 가볍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뭐 초벌 단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초벌이라도 또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미래의 결정적인 이런 부분은 제주도 의회가 자체의 용역을 가지고 만들어서 두 의견이, 두 정책이 이제 합의가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겠다. 이번 10대 도의회의 슬로건입니다. 과연 도민들을 위해서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갔는지 지난 1년을 엄중히 되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3년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정이나 도의회 모두 자신의 무한한 권력이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한시적인 권력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도민들을 위해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 행복의 정치를 펴나가길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